바지를 입을까 아니면은 입지 말까 생각 중인데 왜? 불편해요. 세로상 바지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입을까 말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자, 세 번째.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유학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무슨 고민이에요? 네. 한국으로 유학을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뭐 돈이 아직 없어요. 아니면은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만약에 돈이 많아요. 한국어도 엄청 잘해요. 한국을 꼭 가고 싶었어요 하면은 고민 안 해요. 근데 지금 뭐가 고민이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2급에서 뭐뭐 할까 하다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거와 차이는 말까. 말까가 있어서 차이가 생겨요. 할까 말까. 여기는 할까 하다. 아까 말까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할지 안 할지를 망설이는 건데 얘는 할까 밖에 없어요. 말까가 없으니까 어떤 마음을 해야지 이거예요. 이거는 망설여요.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지금 아직 못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는 뭐뭐 할까 하다. 의지. 할 거야. 이거를 할 거예요. 라는 뜻. 의지. 결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까가 있으니까 할까 말까 할까 차이는 말까 말다 아니다가 있으니까 얘는 이 행동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이다 라면은 이거는 뭐뭐 할까 생각 중이다니까 이거를 할 것이다 의지 나의 결심 결정을 나타내요. 그 차이 봤어요?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점심에 물고기를 먹으러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는 이제 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 생각이에요. 물고기를 먹을지 아니면은 물고기를 먹지 말 안 먹을지 생각 중인데 반대로 말까 없는 그냥 갈까 하다. 점심에 불고기를 먹으러 갈까 하는데 같이 갈래요? 하면은 불고기 먹는 거 결정했어요. 이거 끝이에요. 불고기 먹을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 할까 하다의 차이는 말까가 있으니까 얘는 안 할까, 안 할 것이다. 그것도 걱정, 고민이다. 얘는 할 것이다. 나는 결정했다. 이 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가 운동하러 갈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B가 너무 피곤해서 운동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한데 피곤할 때 아 나는 피곤하니까 운동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는데 보통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운동을 하지 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운동은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해. 운동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운동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라고 을까 말까 넣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망설이고 있다.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중이에요. 이거 입을까 말까. 어? 지금 이 사람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싶어. 운동을 할까 말까. 운동을 할까.